본인의 어떤 연애의 시작을 한번 살짝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자면? 연락을 많이 하다가 연락 많이 하면 감정이 생기잖아요. 그렇죠. 그럼 보잖아요. 만나잖아요. 네. 그럼 뭐 두세 번 보면 스킨십 조금 할 수도 있잖아요. 네. 그럼 이제 좀 자연스럽게 편해지면 그때 딱 물어보는 거예요. 우리 지금 사귀는 거지? 우리 너 내 여자친구, 내 네 남자친구지? 약간 이렇게. 김홍수 씨는 어떻습니까? 네, 나는 형 뭐 이렇게 지내다가 손잡게 되고 친하니까 서로도 귀엽다, 뽀뽀하고. 그렇게 얘기한 거야. 아, 또 지금 저 고준 씨 만지작거리거든요, 김홍수. 김홍수 씨 입만 뜨면은 예. 몸을 사리시는 것 같아요, 그죠? 예. 권호중 씨는요? 예, 키스죠. 네. 저는 워낙 집사람과 일찍 했기 때문에. 사랑을. 아니 뭐래도 뭐라 하지 강렬해. 사람이 강렬해서 그런가? 나영 씨는 어때요? 그런 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뭐 애칭 같은 거 이렇게 뭐 갑자기 저를 나영아로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고 이런 거. 뭐라고요? 뭐라고 불러요? 가장 최근에 만났던 분께서는 가시나라고. 아, 그 애칭이에요? 아 누구 가시나? 가시나야 이렇게. 예, 예, 예. 경상도 분이셔가지고. 아~ 자꾸 서방님이라고 부르라고. 뭐야? 가시나야 서방님이라고. 서방님이라고. 혹시 뭐 사도 뭐 사또야 사또 뭐야? 야 이 가시나야 서방님이라고 하라고. 가시나야. 아니 왜? 아니 말투를 그렇게 해요. 약간 어떤 형님 이거. 달콤하게 말했어요. 아~ 고준희 씨 어떤 예. 고백. 취향에 맞는 고백을 한번 예. 예. 우리 재범이 다 안 돼요. 아 이런 거는 다 외모 뭐 이런 거 다 빼고 한번 이분한테 이게 사람 마음이 살아볼 수 있어요. 형님. 고준희 씨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. 예,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일어난다. 예, 일단 You are so beautiful. 저 다음에 우리 하라고요? To me 네, Can't you see? 의외로 이런 이벤트 싫어한다 그랬어요. 아 싫어. 결과는 몰라요. 결과는 몰라요. 끝까지. 예, 끝까지. 자. Everything I hope for, you're everything I need. 지금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모였어요. 우리 지금 다 듣고 있는 거예요, 같이. 저 노래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. 뭐야, 뭐야, 뭐야. You are so beautiful. 온다. 아니 이 남 이 남자 누구야? 나? 나? 술 먹은 거야? 누구야? 누구야? 뭐야? 김홍수 씨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지금 저기 준이 저 친구